그다음에 39품에 이름이 쭉 나오죠. 세주묘음 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성 해가지고 248페이지 제1의 6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1의 83, 84, 85까지 세주묘음은 뭡니까? 세주묘음품, 열애상은 열애현상품, 보현삼매는 보현보살이 삼매에 들어갔던 품이죠. 예. 그 다음에 세계성은 뭡니까? 세계성취품, 하장세계는 하장세계품, 노산화품은 비로자나 품, 이 6품이 이제 여기서 설해졌죠. 그리고 요 1회차 6품은 그 밑에 있듯이 그가 근락생신분으로 신의 행정 중에 신에 속하죠. 그러면서 또 1회차 신 속에 또 신의 행정이 있죠. 세주묘음법에 10주 10행 이런 대중들이 있었잖아요. 그죠? 예. 천상설법 거기 말고라도.